자, 11-2 우리가 5번인데요. 11-5번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이제 합성함수에서의 지금 이제 연속성을 지금 한번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f.f(x) 자, 이게 x equal as 이제 불연속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a 값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fx 자체는 어디서 불연속이지? 이거는 x 이퀄 어디에서? 2에서 불연속이죠. 자, x 이퀄 2에서 불연속이야. x 이퀄 2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 2 풀이 2마 그다음에 2 함수값 이렇게 따져봤을 때2 풀은 얼마로 가고 있지? 2 풀이나 2마는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로 갈 거란 얘기지. 얘도 마이너스 4로 가고, 얘도 마이너스 4로 간다는 얘기야. 뭐 충분히 알아듣겠죠? 그런데 함수값은 이제 1이니까 1은 마이너스 2란 말이지.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x equal 2 자체가 일단은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x equal 2에서 1을 넣었을 때,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이것들을 당연히,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이거의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가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죠. 1차 함수니까.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당연히 뭐할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그래서, x equal 2에서, 즉, a가 뭐일 때, 2일 때는 불연속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에게 지금 주어진 함수가 몇 함수야? 일차 함수잖아. 그렇지. 일차 함수는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무조건 다르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equal 2일 때, 좌극한, 우극한, 있지? 좌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함수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좌극한, 우극한은 둘다 마이너스 4로 가는데, 함수값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네들이 이제 f.f(x)의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의 값과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이 뭐할 수가 없어? 굳이 구하지 않아도 같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 equal 2에서, 즉, a가 2일 때는 뭐가 된다? 일단 불연속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지. fx가 x equal 2에서 불연속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그렇지. y 값이 fx가 2가 되는 x 값이 있겠지. x 값을 얼마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y 값이 뭐가 돼? 2가 됐어. 그래 버리면 2에서는 불연속이니까 이거 자체가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y 값 2가 되는 값이 얼마죠? y 값이 되는 것이 5하고. 그치? 무슨 말이냐면, x가 5가 된다라고 했을 때, 5, 풀, 5, 마, 그 다음에, 함수 값. 자, 5. 이렇게 한번 해보면, 5풀은 뭐가 되겠니? 5풀로 가면은 2풀이 됩니다. 2풀. 자, 얘는 2풀이 되어, 얘는 2마가 됩니다. 그리고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5일 때 2가 되겠죠, 2.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돼? 이게 x 값이 되는 거잖아. 뭐의 x 값? f.f(x)의 x 값이 이거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2풀 2마, 얘네들은 둘다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얼마 가고 있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에 비해서, 얘는 얼마로 가? 플러스 1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같은 값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네. 쉽게 설명을 하면, f(x) 자체가 2에서 불연속이니까, a가 2면 불연속인 거야, 이거는. 그치? 그 다음에 합성함수라는 결국에는 뭐니? 앞에 거는 뒤에 거에 y 값을 정격으로 갖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뒤에 거 함수가 x equal 2가 될 때가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뒤에 거 함수가 x equal 2가 된다는 거는 앞에 거가 x equal 2에서 불연속이 되려면 뒤에 거 함수의 y 값이 2가 되면 되겠지. 뒤에 거의 y 값이 2면
그것을 얘가 정의역으로 받아서 x equal e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 뒤에 거 함수가 y값이 2가 되는 x값을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뭐더라? 5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것 자체에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아니 여기 앞쪽 함수가 앞쪽 함수에 x가 2에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x가 2에서 안 된다는 거는 뒤에 함수의 y 값이 2란 얘기지. 왜? 뒤에 함수의 치역이 여기에 뭐가 되니까? 정의역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x 값. 얼마? 5. 그러니까 x를 5를 넣으면 2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다시 그 2를 넣으면은 여기에서 불연속이 된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단원의 극한하고 연속 파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미분을 이제 이 시간부터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미분. 수토는 어쨌든 그나마 조금 머릿속에 좀 남아있죠, 그래도. 어쨌든 수원보다는 감이 좀 낫잖아. 그쵸? 확실히 낫지, 수투가. 자, 미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미분에서는, 뭐, 이렇게, 1- 뭐, 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이런 식의 이제 극한의 어떤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선생님이 뭐를 사용하면 좀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지?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로피탈 정리는 분자 분모를 각각을 미분해서 거기다가 x에서 지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바로 극한값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만약에 f 뭐 3x 플러스 2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걸 한번 미분해 보자, 이거. 그러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건 선생님이 이제 합성함수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합성함수는 알지. 왜 합성함수냐? 이제 fx고 gx가 3x 플러스 2라고 하면 얘는 f도트 gx니까 그냥. 얘는 이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래서 여기 안에가 x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합성함수라고 보면 돼, 그냥 합성함수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일단은 그냥 미분하세요. 어떻게? f 프라임 쓰고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 안에 있는 진부만 한번더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미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f 프라임 x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번더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f 더블 플라임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블 플라임 x가 사실 이렇게 문과 쪽에서 다루진 않아, 수트에서 다루진 않고, 이게 미적분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냥 두번 미분하고 그냥 더블 플라임 x다. 즉, 쉽게 말하면, 리미티드 이렇게 있고, 얘들아, x가 만약에 0으로 가고, fx분의 f 플라임 x, 뭐, 이게 만약에 뭐 3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거 미분하면 f 플라임 x가 되겠지. f 플라임 0이 되겠지, 그치?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f 더블 플라임 0. 이게 바로 이제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 f 플라임 0이라는 거는 3 더블 플라임 f 플라임 0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은 fx가 만약에 뭐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주어지면 f 플라임 x라는 거는 e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더블 플라임 x는 투고 미분한 거니까 2a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값들을 그냥 f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더블 플라임은 바로 0은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2a가 될 것이고 만약에 f 플라임 0은 얘네들 여기다 0 집어넣는 거니까 이제 b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이런 식의 반계식을 구할 수 있어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이런 합성함수 형태의 미분 지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플라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루페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더블 플라임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항상 성립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F에 X 플러스 만약에 1이 있어. 그럼 이거를 만약에 미분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차 함수고, 1차 함수고 이제 X 앞에 개수가 만약에 뭐이면? 1이면, 이거는 어차피, 자, F 플라임 X 플러스는 1이 될 것이고, 얘를 한번더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한번더 미분해봤자 어차피 얼마지, 얘들아? 1이잖아, 1. 그렇지? 그러니까, 아, 걔는 뭐큰 의미는 없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냥.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1-2번은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뭐 하고 뭐 이제 다시 한번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5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항상 얻어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선생님이 있다고 했니, 얘들아? 두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항상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어떤 거 얻을 수가 있습니까? 0분의 0꼴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만약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얘는 F1은 F3은 8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F 플라임 3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거 미분하고 얘네 미분하고 거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니까 F 플라임 3 값도 무언가 여기에다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이 곱해지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2x니까 2집으니까 4가 되니까 얘는 뭔가 2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극한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항상 함수 값으로 우리가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값으로 뭐할수 있다? 또 하나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항상 기본으로 이렇게 두 개는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너희들 풀어보시고, 1-4번 문제로 한번 조금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f(x)가 x equal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 말은 니네가 뭐다 알고 있다시피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뭐첫 번째는 뭐다? 연속이다. 그치? 두 번째는 뭐다? 뾰족점은 아니다. 뾰족점은 아니다는 게뭘 말하는 거지? 그렇지. 접선의 방정식이 존재한다 그 얘기야. 뾰족점이면 접선 방정식이 없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0,0이, 0, F0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FA가 있어요. 자, 이것 사이의 거리가 이것이다. 그럴 때 F 플라임 0이 얼마니? 이 얘기야. F 플라임 0이 얼마니? 자, 뭔 소린가 했더니 이거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a로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은 이거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나는 뭐 해야 돼?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게 바로 주어진 식이다. 이렇게 딴 거 뭐 없잖아. 할게, 그치?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루트. 여기서 이제 빼죠. a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자, f0. 아니, fa. 마이너스 F0의 제곱이 A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봤더니 할게뭐 있습니까? 일단 뭔가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 그치? 식을 정리하려면 당연히 있다고 양변에 뭐부터 해볼까? 제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제곱을 해보면 얘는 뭐 날라갈 것이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다 양수거든, 양수. 왜? 지금 이 값이 다뭐 양수 값이야, 그치? 뭐, 그리고 얘네보다 얘네가 더 무슨 값이야? 큰 값이야. 왜?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다 양수가 되는 거야. 양변 자연스럽게 뭐 하면,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f, a 마이너스 f0의 제곱은, 얘네들은, 이게 a제곱이니? a니? A제곱의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 다음부터가 사실 이제 문제거든. 내가 이제 어떻게 식을 내가 정리를 할 거냐. 이제 사실 그 얘기거든. 지금 뭘 구하러 있냐면은 F 프라임 0이 지금 얼마니? 지금 이거를 지금 나에게 물어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무조건 식을 뭐 그냥 막 정리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 그치? 특히 미분은 내가 알다시피 뭐가 중요하니 얘들아? 꼴이 사실 중요하지. 꼴이, 꼴. 어떤 꼴로 내가 이제 만드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이 0인데 F 프라임이 얘들아 0은 원래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프라임 얼마?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이게 바로 F 프라임 0이 되겠지. 그치? 이게 F 프라임 0이거든. 그러면은 F 프라임 0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뭔가 꼴을 만들어야 내가 이제 F 프라임 0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할수 있어?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식이 지금 이거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얘를 이러한 꼴로 이제 만들어서 내가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식을 뭔가 양변을 정리를 해서, 도함수를, 양변을 뭐 미분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F 플라임 0이 나오게끔 해서 뭔가를 구하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식을 한번 좀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A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보면 이렇게 돼. 여기 있는 지금 A제곱을 이쪽으로 넘겨보자. 근데 사실 이런 생각 하기가 이제 조금 내가 쌤이 볼땐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를 이제 왜 넘겨보냐면, 얘는 일단은 어쨌든, 꼴 자체가 약간 극한 꼴이잖아. 그치? 꼴 자체가 얘가. 얘하고는 그 상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넘겨야 되거든. 근데 넘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FA-F0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 제곱이 돼. 넘어가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얘하고 여기에서 A제곱으로 묶어내버리면, 이거 빼기 1만 생기겠지. 이해됩니까? A제곱 묶어내면 A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1 생기니까 여기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뭐야? 1에 이제 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제곱제곱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친구를 뭔가 이렇게 제곱을 시키면 좀 복잡해지잖아. 그치? 복잡해지니까, 제곱제곱이 돼버리면은 안에 거하고 안에 거가 이제 같다. 우리는 뭐할수 있으니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제곱제곱을 갖다 떼면 이렇게 됐네. 제곱제곱 갖다 떼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이 정도는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곱제곱이니까 원래 이제 제곱제곱을 풀때 원래 풀마가 되는 게 맞잖아, 그치? 풀마가 되는 게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사실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워. 약간 개념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리 와볼게요. 제곱제곱을 떼주고, FA-F, 자, 0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넘겨보면은, 이제 FA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F0 이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사실 a 대신에 x만 집어넣으면은 그게 바로 뭐야? fx의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다가 a 대신 x만 집어넣으면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f 0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그치? 그리고 f 프라임 지금 0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는 어차피 뭐니까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0이라는 거는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적인 어쨌든 부분과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막 얘를 갖다가 그냥 막 정리를 하잖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사실은. 식을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막 풀어버리면, 사실은 제일 편하긴 하거든, 풀어버리면.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쫙 정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선생님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3번이나 1-5번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항상 가형이야.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항상 약간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유추해 보면 아 이번에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도 이런 어떤 뉘앙스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과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안 나왔었어. 문과 수능에서는. 그냥 약간 계산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식변형에 관련된 문제들 조금 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보면 두 다하루수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선생님 두고 써볼게요. 가가 뭐냐면 F1, 0는 0고 F2의 0도 이제 0이다. 얘네들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니? 이거 얘들아, 뭔 얘기하는 거니? 둘 다? 그냥 이렇게 이거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하나 어떤 이제 조건들이 나오잖아. 그럼 걔가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를 좀 알아먹어야 돼. 알아먹어야 뭐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거는 뭔 얘기야? 이거는 그냥 쉬운 얘기야, 그냥. 뭐 상수원이 없다? 뭐라고? 상수원이 없다? 상수원이 없다라는 게 뭐야? 상수원이 없다 맞아. 0 대 0이니까. 그럼 그 상수원이 없다라는 게 뭐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얘기인데 원점을 지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상수원은 사실은 뭔 줄 아니? 상수원은 뭔 줄 아니? 상수항이 없는 함수를 fx라고 할 때 그거를 갖다가 상수항만큼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야, 그냥. 그치? 예를 들면은, y 그 x가 있어. 근데 y는 x 플러스 2는 뭘 말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함수 특징이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거야, 원점. 그치? 그래서 지금 f1도 그렇고, f2도, 즉, f1이라는 함수와 f2라는 함수는 둘 다 어디를 지난다? 원점은 어쨌든 지난다. 그럼 지나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는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접하든, 아니면 만나든, 뭐 그렇게 되겠지.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좀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어쨌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보니까, F 프라임 I0는, 그러니까는 0에서의, 아니 뭐, 그 0에서의 미분 계수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를 I라고 말했단 말이야. I라고 말한 거는 그냥 1하고 F1의 0의 값과 F2의 0의 극한값이 똑같은 패턴을 갖는다 그 뜻이라고 보면 돼.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I X 플러스 KX 분의 fi x 플러스 ekx. 자, i는 1, 2. 어쨌든 좀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2를 넣어봐. 여기다가 2를 넣어봐. 여기다가 2를 넣고 2를 넣어보면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F 플라임 1에 0. 그러니까 F1, 근데 여기서 지금 니네한테 조금 어렵게 하려고 F1, F2를 쓴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얘보다 조금 더 쉬운 게 먼저 하니? 그냥 FX, GX야. 그치? 근데 얘는 니네를 좀더 어떻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사실 어렵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야. 어렵게 목적은 아니고, 얘 때문에 이제 원투를 쓴 건데, 원투가 결국에는 뭐 서로 다른 함수라는 얘기, 다른 함수. 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아, 그냥 FX, GX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냥. 알겠지? 그러면 F1 프라임 0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리미트 하고, X가 0으로 가. 그러면 F1의 X 플러스 KX분의 F1의 X 플러스 EKX.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우리는 뭐를 이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니? 로피탈을 이용을 하면은 얘를 뭐할수 있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그치? 우리가 어차피 이런 걸 로피탈로 하자고 했으니까. 할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자. 해보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 얘는? 그냥 플라이만 들어가겠지. 그리고 0 들어가겠지. 그러면 F 플라임 1에 0 플러스. 얘는 당연히 미분해야 되니까 K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F 플라임의 원에 0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은 F 플라임 원에 0. 즉, 얘나, 얘나, 얘나 다 똑같은 애야,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값을 우리가 만약에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만약에 한번 해본다면, 알파라고 해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알파 플러스 K분의 알파 플러스 2K가 이제 알파 이런 식의 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F 플라임 2의 그럼 제로는 어떻게 되냐? 그럼 F 플라임 2의 제로라는 거는 어차피 이식을 똑같이 쓰잖아, 이식을. 그럼 똑같이 쓰면 똑같이 흘러나오고 흘러오겠지, 그냥 이렇게. 똑같이 흘러와, 똑같이 흘러와. 똑같이 흘러오고 만약에 여기 F 플라임 2의 제로 값을 베타라고 만약에 한다면 얘는 베타 플러스 K 플러스 베타 플러스 2K는 베타.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이거 두 개는 똑같은 패턴을 갖는다. 지금 그 뜻이야. 똑같은 패턴을 갖는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답을 한번 볼게요. 답. 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1X와 F2X의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 한다? 그렇지. 서로 직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서로 직교한다. 서로 뭐 한다고? 직교한다고. 자, 원점에서 직교한다. F1. 얘들아, F 플라임 X, F 플라임, 아니, F1X, F2X의 원점에서의 접선이 직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F1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치? F2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뭐가 된다는 거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데가 되겠지. 그러면은, 저, 그게 뭔 뜻이냐? 이 뜻이야. F1의 플라임 0과, 그치. F1 함수의 0에서의 도함수. 함수값. 그치. 기울기지. 그 다음에 F2의 플라임의 0. F2 함수의 0에서의 미분값. 그럼 얘는 원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원점에서 얘는 2 함수의 원점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럼 이두 개가 서로 직교한다고 했으니까, 아, 이 값은 뭐가 된다는 거니?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네.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원을 넣어보고, 투를 넣어보고, 이렇게 만든 거는, 결론적으로, 자, 이 낙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그냥 도함수로 만들어보자. 만들어보면, fi 플라임 제로는, 똑같아요. 했던 것처럼 똑같아. 이거 그냥 미분하고 이거 미분하면 돼. 그러면 fi의
플라임 x 0이지요. 0 집어넣어야 되니까 플라임의 0 플러스 k 분의 f 플라임 i의 0 플러스 2k.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얘를 일로 와보면 어떻게냐, 곱하면은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소개가 뭐예요? 지금 얘들아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고 지금 여기 있는 k, 여기 있는 2k는 뭐지? 움직이는 값이 아니지. k 구하는 거니? k는 지금 뭐지? 상수야, 상수.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얘하고는 1이냐 2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변수야. 다시 여기 선생님 밑줄 친 이 세 개는 이 i가 있다 보니까 i라는 게 뭐냐면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는 변수야. 세 개는 변수. 변수란 건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x나 y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있는 k는 지금 뭐야? 변하지 않는 수야.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상수야. 상수. 그렇지? 그러면 얘를 뭐 계속 데리고 가도 되는데 데리고 가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게 a라고 해. 이렇게 해볼 a라고 해보면 이런 얘기다. a는 a 더하기 k 분의 a 더하기 2k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x는 x 더하기 k 분의 x 더하기 2k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가 넘어가면은 a 제곱 플러스 ak는 a 플러스 2k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a 제곱 플러스 a, 이거는 우리는 a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왜 a를 함수라고 생각을 하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이제 i라고 이렇게 정해진 거는 들어가는 1값이나 들어가는 2값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달라지는 걸 우리는 변수라고 하고 변수의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a 제곱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k-1a-2k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두 근이 바로 뭐가 되냐? 여기서 선생님 말하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f1 플라임 0 아 f2 플라임 0 이게 바로 이거의 두 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봐봐 얘들아, 이 식에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 두 개가 만족했지. 두 개가 만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치워낸 이 식에다 얘가 거기다 여기다가 걔를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뭐 하는 거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좌변과 우변을 만족하게 하는 a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근이라고 부르지. 맞니? 다시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만족해. 1 이대로 다 만족하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거잖아. 좌변 우변이. 이 식을 정리한 게 지금 이거라고. 정리한 게. 그럼 여기 있는 a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거나 얘를 집어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좌변과 우변이 만족하는 이러한 값을 우리는 이 a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게 얘를 x라고 보면 더 좋아.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얘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잖아. 그럼 우리는 만족하는 얘를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식 x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럼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잖아. 왜? 이 식을 지금 정리한 게 이거니까. 그치? 그런 의미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식을 정리한 게 지금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는 우리가 이 식을 조금 내려가 눈여겨보시고 이런 식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러한 거는 우리가 방정식의 개념으로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야.
왜 똑같은 패턴에다가 1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2 집어넣어도 만족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것들이 바로 결국에는 뭐냐? 이거를 방정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얘를 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의 두 근이 이제 이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개를, 이 두 근을 곱한 거. 이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뭐가 되겠어? 바로 얘가 되겠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이 친구인데, 3번에서 두 개를 곱한 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를 줬거든. 지켜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해가 되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K가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K는 뭐가 된다는 거니? 1분의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아, 어려운 문제 맞고요.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쉽게 설 텐데 생각을 하면 이제 지 선생님 지금 약간 원칙에 의해 설명을 했고,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게 지금 i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개의 변수값을 얘가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이거, 이거, 이거를 그냥 뭐라고 볼 수 있어? x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x라고. 변수니까, 어차피 변수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x라고 봐버리면 x 플라임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그냥, 그치, x라고 봐버리면 결론적으로 이게 x에 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야? 2차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된 게 a 대신에 x만 써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식에다가 당연히 f1 집어넣었을 때 만족했고 f2 집어넣었을 때 만족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만족하게 한 그러한 1, 1과 2를 우리는 이거의 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얘기지. 아니, 근이 되는 거지. 그냥 식을 만족하게 하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거나 얘를 집어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만족하게 하는 x값을 근이라고 부르니까. 이 정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0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차라리 미분 계산 문제가 차라리 나. 이런 건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봐야 되죠. 뭐. 자, 이 1-6번은 한번 얘도 한번 좀 보자. 좀 생각할 게 많다기보다도 1-6번. 자, 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는 다른 쪽은 나는 모르겠고 정의역이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다닌다 생각해보겠다는 얘기야. 뭐라 그랬냐? 자, 미분이 가능하다.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는 반투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연속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이제 이렇게 알아야 해결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이 내가 문제 딱 봤을 때 모르고 놓치니까 이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자꾸 봐야 돼. 연속이고 뭐라고 얘들아? 약간 쉽게 말하면 곡선이야, 곡선. 물론 직선도 가능하겠지. 직선도 가능한 직선 어차피 1차니까 뭐 그거까지 따지는 일 별로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아,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연속이면서 걔는 뭐가 다? 어차피 우리는 3차, 4차 함수까지 만날 거니까 주로. 곡선이다. 연속된 선이다. 연속된 곡선이다. 그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고. x가 0보다 클 때 fx가 이거고 이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F1이 2이고요. F2가 뭐 6이다. 그랬을 때 F 플라임 1. 자, 이 값을 구하래 얘기야. 우리가 F 플라임 얘들아 1이나 F 플라임 2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미분값이라고 하지, 그치? 그치? 미분값은 얘들아 우리가 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 x equal 1이나 2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에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F 플라임 1은 1,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그쵸? F 플라임 2는 2, 6이라는 점을 지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죠? 지금 어려운 건 아니야, 얘들아. F 플라임 X가 임의 X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아니니. 도함수가. 그치? 그래서 얘는, 1, 2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얘는 2, 6에 1시간씩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막 이렇게, 우리 그 해설지는 막 굉장히 원칙론으로 풀어놨는데, 하여튼, 미분이나 적분이 결국에는 뭐니, 얘들아?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으면 따질 수 있잖아, 그치? 새로 그래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프로. 이 얘기야? 얘가 이제 2, 얘가 이제 4, 얘가 2, 4, 6이라고 한번 해보고, EX라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원점을 지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봐봐. 이것도 되는 거다 알지만, 생각을 해보자고. FX라는 함수가 있어, FX라는 함수. 그치? 이 함수는 뭐냐면, X가 0보다 큰 양수 쪽에서는 연속이면서 곡선 형태의 함수란 얘기야. 미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함수가, 양수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양수 쪽에서는 EX라는 1차 함수보다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EX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그려지면 궤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3X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EX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EX가 이렇게 생겨. 이게 지금 y는 2x야. 3x는 생기를 이렇게 1,3, 2,6 급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이렇게 3x라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fx는 뭐냐면 양수 쪽에서는 이 사이를 어쨌든 뭐 이렇게 위 왔다 갔다 이러는 함수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내려올 수 없다고. 왜? 커야 되니까 얘보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니네가 좀잘 봤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런 매트가 나오면 단순히 얘네들은 얘들아 y 값으로 뭔가 대수관계가 나오면 크다 작다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그래프의 위치라고 위치. 이 그래프 위치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EX가 검은색 그래프고. 3x가 파란색 그래프니까 fx는 이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래프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 잘 보세요. 진짜 이 내용만 알면 이거 이제 아주 쉽게 풀어버리는 거야. 1,2야. 여기를 지나네, 무조건. 또 나는 어디를 지나? 2,6. 여기를 지난대. 그러니까 fx 함수가 어떻게 가든지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고 이두 점만 지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그리면 돼, 그냥. 어떻게? 곡선 형태로. 뾰족점이 나오게 그려서는 안 되죠. 이렇게는 안 되죠. 곡선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뭐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마음대로 가서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됐니?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이 빨간색 형태의 모양이 바로 FX 그래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끝났어. 왜? F 플라임 1이 뭐라고? F 플라임 1이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 점을 지나 접선의 방정식 이거잖아, 이거. 검은색. 그거에 뭐라고? 기울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F 플라임 2는 뭐니? 2,6을 지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3x가 되겠지. 아, 그러면은, 야, 씨, 뭐야, 이거, 얘네. 얘는 그냥 2고, 얘는 그냥 뭐가 되는 3이 되는 거야. 그두 개를 더하는 건 답이 뭐가 됐나?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를 가지고 상황판, 여기서 말하는 상황판을 제대로 해버리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세 문제 풀었던 거 굉장히 우리가 얻어갈 것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잘 좀 복습하시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1-7번 문제는 이게 뭐 또 30번으로 나왔던 문제라서 선생님 일단 30번 문제는 스킵을 할게요. 일단 알겠죠? 잠깐 좀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